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단어 10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gray, gray. 그, 르, 에, 이. gray. 형용사이고요. 회색의라는 뜻이죠.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회색 바지, gray 바지가 있네요. gray, 회색의. 자, 아래 예문도 같이 볼게요. I don't like my gray pants 라고 했어요. I don't like 라고 하면 don't,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이죠. 그런데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I don't like 하면은 나는 좋아하지 않아. 무엇을? My gray pants. 나의 회색 바지를. 그럼 I don't like my gray pants. 나는 내 회색 바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 줄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어이네요. game, game. 그, 에, 이, 해서 game이라는 뜻이죠? 명사이고요. 게임은 게임이에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문구점 앞에서 한 소년이 게임을 하고 있는 이미지이죠. 게임, 게임.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The boy is playing a game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is, ing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오면 뭐뭐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런데 play, 놀다 라는 뜻이죠. 그럼 놀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The boy is playing a game. 소녀는 놀고 있어요. 뭐 하면서? A game. 게임 하면서. 그 소녀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겠네요. Wednesday. Wednesday. 자, 으, 에, 느. 즈, 드, 어, 이, 드, 이. Wednesday. 자, 이 스펠링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Wednesday에 이 D 발음이 있는데, D 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있죠? Wednesday. 명사이고요. 수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Wednesday의 스펠링. 첫 번째 부분인 W, E, D 그림이 있죠? Wednesday, 수요일. I have music class every Wednesday 라고 했어요. I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이죠.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music class, 음악, 수업을. 언제? every Wednesday, 매주 수요일. 그럼 정리하면 나는 매주 수요일에 음악 수업이 있다 라고 해석해 줄수 있겠죠? I have music class every Wednesday. Ben. Ben. B, E, N. Ben. 명사이고요. Ben은 Ben이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Ben이 있죠? 자, 이렇게 커다란 자동차 Ben 이미지가 있네요. Ben. Ben. 자, 아래 예문 볼게요. They are getting in the van 이라고 했어요. 자, 아래 제가 써드렸죠? get in, 차에 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아까 전에 제가 비동사 플러스 ing, 뭐뭐 하고 있어요 라고 했죠? 그런데 get in은 차에 타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are getting in 이라고 하면 차에 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누가 차에 타고 있어요? 네, 그들은 차에 타고 있어요. 어디에? In the van. 밴에. 그럼 정리해보면 그들은 밴에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겠죠? balloon, balloon. b, e, l,
우는 balloon. 자, 명사이고요. 풍선이라는 뜻이죠.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예쁘게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있네요. 풍선, balloon. 자, 아래 예문 같이 볼게요. The girl is holding a red balloon 이라고 했어요. 자, the girl, 소녀는 is 뭐뭐예요? 뭐하고 있어요? holding.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s, ing 나오면 뭐뭐 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 hold는 잡다 라는 뜻이죠. 그럼 is holding 이라고 하면 잡고 있어요. The girl is holding. 그 소녀는 잡고 있어요. 무엇을? A red balloon. red는 빨간이라는 뜻이죠. 빨간 풍선을. 그럼 the girl is holding a red balloon 이라고 하면 그 소녀는 빨간 풍선을 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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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t. 명사이고요. 출구라는 뜻이죠. 우리 비상구나 출구의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초록색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듯한 이미지가 있죠. 출구, exit. They are waiting at the exit 라고 했어요. 여기 또 나왔네요. 피동사 플러스 ing, 뭐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wait는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그럼 are waiting,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They, 그들이 어디에서? At the exit, 출구에서. 그럼 they are waiting at the exit, 그들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cool, cool, k, u, r, cool. 형용사이고 시원한 이라는 뜻이죠. 왼쪽에 보면 시원한 얼음물 이미지가 있네요. 시원한 cool. I want some cool water. I want, 나는 원해요. some은 특별히 의미 없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이렇게 습관처럼 써주는 단어죠. 그래서 I want some cool water 라고 했어요. cool water, 시원한 water, 물. 그럼 I want some cool water, 나는 원해요. 시원한 물을, 나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의역해 줄 수 있겠죠? poster, poster, p, a, u, s, t, a, l, poster. 명사이고요. 포스터는 또 포스터라는 뜻이죠. 이렇게 벽보를 의미하죠. 자, 여기 이미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스터를 보고 있는 이미지죠. poster, poster. They are looking at the poster 라고 했어요. 또 피동사 플러스 ing 나왔어요. 뭐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look 이라고 하면 look은 보다 라는 뜻이죠. 그럼 are looking,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they, 그들은 they are looking, 보고 있어요. 무엇을? at the poster, 포스터를. 그럼 they are looking at the poster, 그들은 포스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person, person, p, t, er, s, n, person. 명사이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복수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people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 person, 사람들, people.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사람 아이콘이 있죠? 사람, person. Ted is a nice person 이라고 했어요. Ted, Ted는 is 뭐뭐예요? A nice person, nice, 좋은 person, 사람.
테드는 한 명의 좋은 사람이다. Ted is a nice person 이라고 할 수 있겠죠?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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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명사이고요. 쪽, 한쪽 면 할 때 쪽, 측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쪽, 측면, side.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한쪽 면, 박스의 한쪽 면이 회색인 이미지가 있죠. 쪽, 측면, side. 자, REM은 볼게요. One side of this box is gray 라고 했어요. 자, 이 오븐은 뭐뭐의 라는 뜻이었죠. 그럼 this box, 이 상자의 one side, 한쪽 면은 is 뭐뭐예요? gray, 회색. 그럼 one side of this box is gray 라고 하면 이 상자의 한 면은 회색이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자, 벌써 10개의 단어가 다 끝났네요. 오늘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줄라이의 영단어 외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